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둔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데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5%를 밑돌 뿐 아니라 3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0.1%포인트 낮았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인데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겁니다.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5% 올랐는데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1년 전보다 8% 넘게 오른 주거 비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고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도 한 달 전보다 크게 올랐지만 이외 대부분 항목은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을 넘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두 배가 넘게 높은 수치인데다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 참조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Fed would like to keep rates higher for longer to sort of tame this inflation, you know, animal. Even if recession is collateral damage.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